성탄 전야를 맞아 지금 청주 도심이 곳곳이 들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날씨가 안 좋아도 그래도 성탄 전야는 성탄 전야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습니다. 성탄 전야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트리도 시내에 이렇게 설치가 된거 보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며 도심은 성탄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기분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찾아온 산타 할아버지를 만난 아이들. 앙증맞은 산타 복장에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안고 세상 모두를 가진 기분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줘서 기분 좋아요. 교회와 성당에서는 저녁이 되면서 성탄 전야 예배와 미사를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아쉽게도 눈 소식이 없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춥겠지만 사랑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마음만은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